첫 경기 광주전 2-0 패배, 두 번째 경기 부산전 1-1 무승부, 그리고 주중 충격의 FA컵 탈락까지. 아직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대전의 부진이 심상치 않다. 참고로 K4리그의 대전 B팀은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다. 알다시피 대전은 폭풍령이 불어 일부 팀의 전력을 갖췄다고 하지만 승격을 노리는 팀의 퍼포먼스는 아닌 듯하다. 확실히 K리그2는 누가 더 절실하냐? 애싸움인 것 같다. 이민성 감독은 FA컵 패배 이후 주말 안양전이 더 중요하다 며 FA컵 패배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개막전 전남전 1-0 승리, 2라운드 충남 아산전 2-0 승리, 3라운드 경남과는 남타전 끝에 3-2로 졌지만 2연승과 2경기 연속 무실점, 3경기 5득점을 뽑아낸 FA컵에서 이변도 허락하는 안양의 초반 기세가 상당하다. 코로나 확진으로 벤치를 비워둔 이우영 감독도 돌아온다. 이우영 감독은 올 시즌 각오로 이번 시즌 대전에 밀리고 싶지 않다 라는 확실한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양팀 모두 승격을 노리는 팀답게 대대적 이적 시장의 행보를 보였다. 대전의 스쿼드 가치는 973만 유로, 하나 131억으로 평가되고 안양은 918만 유로, 하나 123억 6천으로 나란히 K리그의 1위와 2위를 기록하는 선수단을 꾸렸다. 대전의 마지막 퍼즐은 곧 오피셜이 날 다니엘 포파, 안양은 새로운 외국인 안드리고가 FA컵서 데뷔전을 치렀고 4월 초에 퇴 예정인 백상동이 가세하면 두 팀의 승격 레이스는 더블이 붙게 될 전망이다. 대전과 안양은 작년 리그에서 4번의 맞대결을 펼친다. 첫 대결은 안양 홈에서 박진섭의 결승골로 대전의 1-0 승리. 두 번째 대결에선 조나탄과 김경중이 1-2포를 쏘며 대전의 홈에서 2-1 승리를 따낸다. 세 번째 대결은 안양의 홈에서 열렸고 1-1로 팽팽히 맞서던 후반 40분 박인혁이 역전골을 쏘며 안양의 홈에서 2-1 승리를 거둔다. 네 번째 대결에선 대전이 안양을 압도한다. 마사의 멀티골과 이현식의 골을 더해 먼저 3골을 넣고 3-1로 안양을 완파한다. 그리고 안양과 대전은 K리그의 플레이오프에서 만나게 된다. 2021년 11월 7일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다. 양팀 모두 승격을 위해서 가용할 수 있는 최상의 카드를 뽑아들었다. 선취점을 뽑은 것은 홈팀 안양. 조나탄은 대전의 수비 실책을 놓치지 않고 선제골을 뽑는다. 하지만 전반 32분 박진섭의 엄청난 원더골로 1-1 균형을 맞춘다. 대전은 후반전 바이오 카드를 꺼내든다. 시즌 내내 부진하던 바이오는 후반 24분 연계 플레이를 통해 역전골을 뽑았고 후반 40분에는 승리의 쐐기를 박는 대활약을 펼친다. 대전은 안양을 격파하고 승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된다. 이우영 감독은 망설였던 것이 패인 이라며 더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한 점을 아쉬워했다. 대전은 이날의 승리로 안양전 5전 4승 1패로 시즌을 마친다. 대전의 키 플레이어는 레안드로다. 이 뭔 개소리야! 대전은 레안드로가 살아나야 한다. 작년 서울 이랜드에서 36경기 4골 7도움을 올린 레안드로는 현재까지 대전의 모든 경기에 나와 3경기 212분을 뛰었다. 주무기인 돌파는 안 통하고 잦은 패스미스에 마음먹은 대로 안 되자 짜증내는 모습도 많이 포착된다. 뒤늦은 선수단 합류로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 레안드로는 작년 마지막 시즌 득점이 안양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안양의 키플레이어는 조나탄 모야. 첫 시즌 30경기 15골 1도움으로 2021 K리그의 베스트 11 공격수원 자리를 차지하며 자신이 왜 코스타리카 국대인지 몸소 증명하였다. 안양은 조나탄 모야를 완전 영입하는 데 성공했고 팀별 리그에 적응을 마친 조나탄 모야는 올 시즌 3경기 2골 1도움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작년 플레이오프에서 아픔을 주었던 대전을 상대로는 4경기에 나서며 2개의 골을 뽑아냈다. 피지컬, 제공권, 결정력, 연계 플레이에 장점이 있는 조나탄 모야가 작년의 아픔을 씻어낼 수 있을지 기대된다. 승부 예측의 시간이다. 역대전적, 최근 10경기 전적, 작년 시즌 전적 모두 대전이 앞선다. 하지만 이 모든 게 무색할 정도로 두 팀의 차이는 극명하다. 안양은 현재까지 FA컵 포함해서 4경기 6골을 뽑아냈다. 4경기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실점도 3번이나 기록했다. 반면 대전은 FA컵 포함 3경기 1득점 3실점을 기록 중이다. 공격이나 수비의 수준이 현재는 대전이 안양의 비빌 수준이 아니다. 대전은 이번 경기 컨셉을 명확히 설정해야 할 것이다. 안양의 플레이오프 복수 버프까지 더해서 이번 경기는 안양의 승리를 예측해보겠다.